하고 난 다음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 윙 쪽에 대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명의 선수가 벽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유소정. 아, 패턴 좋아요. 플레이가 그렇죠. 여기서 파울도 지적되고 득점도 인정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득점과 동시에 김성훈 선수님 이제 2분간 퇴장까지 주어졌습니다. 예. 아, 지금 보시죠. 유소정이 쏘지 않고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그렇죠. 저 김원아 선수의 개인기 보십시오. 다이빙 슛을 성공해내는 김원아. 아, 이 SK만의 트릭이 완벽히 통했습니다. 네, 약속된 그런 또 플레이를 함으로써 거기에 또 김연아 선수의 개인기에 또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김연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청 조한중 감독이 후반전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보시죠. 유소정의 슛이 아닌 김연아를 향한 패스였고요. 여기서 반대 움직임으로 완벽히 김성훈을 속였습니다.